Welcome, Bokunbin is the best stock trading technique in Korea. 안녕하세요. 불금봉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8년 10월 2일 화요일이에요. 금주는 수요일날 개천절이죠. 내일 10월 3일 개천절이라 이틀 장하고 또 수요일날 휴무를 하고 목요일 금요일 4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참 그 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거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양치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1% 이상씩 이렇게 빠지면은 힘듭니다. 단타하기도 힘들고. 근데 우리 죄송한 얘기예요. 이게 불금봉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타깝지만 우리 불금봉 오늘 같이 공부하고 대응하셨던 분들은요 전부 다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믿기시지 않겠지만 오늘 현성 바이탈 갖고 그 종가 매매부터 또 시초가 매매 또 어제 그 종가 매매 종목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종가 매매 종목 중에 잠깐만요 샘표를 했습니다. 샘표를 했는데 오늘 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잠깐 화면을 잠깐만 좀 바꾸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바꿔서 좀 하겠습니다. 이 샘표의 일봉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샘표 지금 오늘 고가가 14%까지 뛰었습니다. 성공한 거죠. 여기 종가 여기서 사서 요 날이에요. 어제 월요일날 10월 1일 월요일날 종가에 매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상승한 샘표 오늘 같이 그 하락장에서도 종가 매매 샘표 수익 그 익절하고 나왔고요. 현성 바이탈 갖고 오늘 그 아주 약하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요런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지 지금부터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밴드가 불금봉 밴드입니다. 우리 그 밴드 검색란에서요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 가지고 찾아서 들어오시면 제가 수락해 드려서 들어오는데 여기 좋은 정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 뉴스라든가 오늘 흐름을 좀 얘기해 주고요. 장 중에는 이렇게 단타 종목들 현성바이탈 조금 전에 얘기한 샘표 미래테크놀로지 또 현성바이탈 오늘 종가 매매 종목으로 이렇게 그 대응했던 거고요. 장 마감하고 나면 저녁에 오늘 강한 테마주라든가 그 다음날 대응할 종목들을 전략을 좀 짜는 이렇게 세 가지의 그 테마를 갖고 글을 올려줍니다. 밴드에 이 밴드를 보시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그 0641 화면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들 그 0641 화면을 보시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지수 흐름을 좀 알면서 하셔야 돼요. 그냥 단타 매매 몰입이 돼 가지고 그냥 분봉이나 일봉 차트만 보시고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지수를 나타냅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침 장 시작하고요 이렇게 그냥 수직 낙하했습니다. 끝까지 그냥 낙하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빨간 게 이제 코스피인데 코스피도 수직 낙하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309 이제 2300선을 깨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깨지는 않았고요. 다행히 2309 포인트에서 이렇게 그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25% 하락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309.57 포인트입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2309.57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노란 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2.64% 하락해 가지고
800선이 깨졌어요. 그래서 794.9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그 장마치고 제가 그 이 내용을 좀 올려놨는데 여기 잠깐 그 먼저 왜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그 올려드리려고 해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 미중의 군사충돌 우려 속에 2309선까지 밀렸다. 2300 깰 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바이오주가 또 급락해 가지고 800선이 무너져 가지고요 794.9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그 지수가 마이너스 2.64%가 떨어졌다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겁니다. 1% 이상만 떨어져도 뭐 그냥 그 신문에 크게 나는데 그 배 이상이 2.64% 떨어졌으니까요. 뭐 우리가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는 마이너스 8%부터 걸리잖아요. 아니면은 뭐 사이드카가 발동된다든가 프로그램 매매 너무 그 급락해 가지고 그런 정도의 그 하락은 아니지만 요 근래 보기 드문 엄청난 하락세였습니다. 어떤 뉴스 때문에 이렇게 그 코스피가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미국과 중국의 그 군사 충돌이 있었답니다. 뭐 충돌까지는 아니고요. 41m 미국 군함에 41m까지 근접했다. 중국 함정들이요. 이러한 게 그 남중국해에서 군사 충돌이 일어날 뻔했다는 이런 뉴스 때문에 참 이 미중 군사 충돌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렇게 그냥 그 급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종잇장 같이 얇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그 미국 중국의 이 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우리도 힘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서 전부 그 팔았고요. 개인들이 그걸 전부 사들였어요. 여기 더해 보시면은 그냥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한 게 지금 3,1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개인이 오늘 사들인 게 3,087호입니다. 그런데도 지수 하락을 방어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끝났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우수수 그냥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4%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2,000원이 하락돼 마이너스 2.71%. 오늘 뭐 웬만한 거는 전부 다 팔았습니다. 그 차트가 전부 팔아요. 오늘 상승한 종목은 214개, 코스닥에서 214개고요. 거의 960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코스닥에서 그 상한가가 두 개가 나왔는데 오늘 나중에 같이 살펴보겠지만 인터불스하고 엔디포스가 상한가로 나왔습니다. 두 개 종목이 그나마 상한가로 나온 날이에요.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주, 요즘 그 동성제약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 동성제약 문제 때문에 많은 그 지금까지 괜찮았던 바이오주의 그 투자 심리가 오늘 좀 많이 모멘텀이 꺾이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중국 증시도 국경절 오늘 휴장이라서 잘 모르지만 어제부터 이번 그 7일까지 국경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국경절 우리가 그 특수를 기대했던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밀렸다 이런 소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금 여기 중국 황금 연휴인 국경절 이틀째인 오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던 화장품, 면세주, 여행주 전부 이런 그 중국 소비주들이 하락세입니다. 제가 여기 글을 제 생각을 좀 써놨는데요. 선침해를 한 분만 이렇게 D-Day죠. 지금 사실은 국경절 특수로 중국 이런 그 소비주들이 지금이 사실은 매도 타임이에요. 이건 뉴스에 있는 글이기 때문에 뉴스는 항상 개미들의 입장에서 써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치 안타깝다, 올라야 되는데 하락세로 돌아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예견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다. 실제 국경절이 되면 이렇게 그 먼저 매수해 가지고 선침해한 분들이 그냥 매도해서 이미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주식은 기대를 먹고 사는 겁니다.
오히려 기대했던 그 D-Day가 되면 주식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우리가 그 테마 스윙 이렇게 D-Day가 정해진 반복적인 패턴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반복적인 패턴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주식들은요, 먼저 두달전 정도에 선침매를 해놓고 D-Day에는 매도하는 관점에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침매 하지 못하면 D-Day는 매수하면 안 되고 오히려 매도 관점에서 대응해야 됩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뉴스예요. 중국의 황금 연휴 수혜주인데, 우리 화장품, 여기 보시면은 화장품, 면세점, 여행주 이런 게 이제 소비주죠. 중국 소비주인데, 뭐 여행주가 우리가 그 상승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지금 들어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그 비용들이 다 어디에 지불돼 있어요? 중국 쪽에서 지불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입을 것 같지 않은 수혜주 같지 않은데, 굉장히 수혜를 입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이 매스컴이나 신문지상 SNS에 있는 글을 활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필터링해서 걸러서 공부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꼭 국경절 이렇게 황금 연휴에 화장품, 면세점, 여행주가 오른다 이런 것들이 지금 SNS에 이렇게 올려 있지만, 실제 D-Day에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매도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 소비주 3대 대표 중국 소비주가 아모레퍼시픽하고 LG 생활건강 호텔 신라 정도가 이제 그 대표 소비주인데요.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마이너스 1.686% 떨어졌고, 또 LG 생활건강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1.44%. 또 이렇게 그 화장품주들 6%, 3%, 2% 이상 다 빠졌고요. 호텔 신라도 역시 5%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5% 정도. 그래서 그 어제가 국경절 첫날입니다.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가 계속 11월까지 연결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코리아 코세페라 그러죠?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 옛날에는 그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랬는데, 코세페 진행 중이에요. 그럼 소비주가 지금 2중 3중으로 겹쳐 있습니다. 중국 국경절, 또 코세페, 그런데다가 한국도 그 추석까지 껴 있었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D-Day는 끝났고, 앞으로 이제 기대될 거를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언제? 빼빼로데이. 우리나라는 빼빼로데이라고 얘기하는 11월 11일이, 중국에서는요, 제가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19일부터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기 때문에 이 소비주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 우리들이 그 소비, 중국 관련한 소비주, 해외, 관련한 이런 소비주들이,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이 그 상당히 많은 디스카운트가 되죠. 그리고 우리 빼빼로데이 11월 11일이 중국에서, 생각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광군제죠. 중국 광군제가 11월 11일 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서, 깊은 이런 조정이 들어갔을 때, 지금 그, 요 소비재 중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면세품주 소비재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눌림 조정이 있을 때 매수해서 11월 11일이나 11월 19일 그때가 D-Day니까 그 전에 매도하는 이러한 관점들을, 패턴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테마 스윙, 계절 테마 스윙, 패턴 테마 스윙주입니다. 이러한 걸 공부를 하려고 뉴스 테마 호재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1년 정도 꾸준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서 변하는 이러한 그 계절 테마주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1월까지 여기 글에도 있네요. 중국 소비 시즌에 대해서 국내 면세점, 백화점 등 유통 채널들이 매출 기대감이 생긴다. 지금은 이제 그 여기 광군제라고 써 있죠. 중국 최대 소비 시즌인 11월 초가 11월 11일인데요. 그때쯤 되면은 단기 반등이 또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조정이 들어가서 지금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은 11월 초까지는 이렇게 홀딩해 가지고 가져가는 것도 어떻게 전략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주 뭐 이런 것들 또 면세품 여행주 이런 게그 소비 중국 소비재 관련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있었던 뉴스 잠깐 좀 보겠습니다. 지금 그 엔터 빅3가 신고가 경신하면서 성장 구간에 들어가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그 실적이라든가 요즘 그 엔터주들 JYP 엔터 뭐 이렇게 SM, YG 엔터 이런 모든 그 3대 엔터주가 전부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이러한 그 글로벌 시장에서 케이팝 영향력이 커지면서 엔터주 성장세가 속도가 붙고 있고요. 이렇게 그 이런 뉴스가 또 뜨면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된다? 매도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미리 잡아내는 이 방법이 바로 여기에 보시는 불금봉의 일봉상의 이런 세력 매집과 세력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이 움직임의 20 플러스 4와 여기 세력 평단 분석법 있죠. 파란 라인, 초록, 그린 라인이 있습니다. 일봉에. 요 라인의 일치점과 요 세력. 여기에 물론 지금 유튜브에서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여기다가 다 실어놓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온라인 강의에 지금 5강에 보면 분봉 매수 라인과 수급 그린선 차트와 지니시 신호 포착 및 장시 작전 이런 분석법이라든가 저희가 그 불금봉에서 하는 그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법을 통해서 배워 가실 수 있는데요. 요 수급 스윙이라든가 상하 갭 스윙, 또 아까 말씀드린 패턴 테마 스윙, 그러니까 계절 테마죠. 어떤 패턴에 의해서 움직이는 테마 스윙에 대해 잡는 방법. 지금과 같이 중국 화장품 관련주, 중국 소비주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내년에도 또 10월 달 되면 똑같이 국경절이 있을 거고요. 광군제가 또 있을 거고요. 또 똑같이 11월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 코세페,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 코리아 옛날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하는 겁니다. 또 추석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이 가을과 초겨울에 우리가 볼수 있는 디데이 있는 어떤 테마는 중국 소비재 관련주, 아니면 유통주, 또 택배 관련주, 또 이런, 뭐 영화도 많이 보실 거고, 여행도 많이 가니까 여행주, 항공주, 뭐 이런 것들 전부,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에서 보시고요. 그 날짜가 돌아오면 매도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올라왔던 지금 그 아침에 올라왔던 뉴스는 빅3가 신고가 경신해서 지금 좋은 구간에 진입했다. 뉴스가 나오면 어떤 관점? 호재가 나오면 매도입니다. 악재가 나오면 매수예요. 거꾸로 보셔야 돼요. 뉴스에 좋은 뉴스가 떴다 그래서 매수로 막 달려들면 불나방입니다. 그냥 개인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 지금 저하고 같이 한 1년 정도 이 뉴스 테마 호재를 계속 보시면서 1년의 흐름을 제가 얘기해 줄때 머릿속에 계속 그 감각을 익히셔야 됩니다. 원화 강세가 되면은 우리가 주식이 오른다고 해요. 원화 강세라는 것은 주식 환율이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어제는 1,100원이었습니다. 오늘 1,000원이 됐어요. 그럼 오늘 원화가 더 강세가 된 겁니다. 그러면 주식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요즘 원화는 계속 그 떨어지는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는 비실비실한다. 그래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원달러 환율 1,100원이었어요. 어제 1일날.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거거든요. 제가 써놓은 글인데 통상 원화 강세는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원화표시 자산의 투자 매력이 높아져서 외국인들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고 봐요. 그렇게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그 이론인데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고 자꾸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확 빠집니다. 커플링으로 좀 가야 되는데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 좀안 좋은 신호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거다 극복하고 또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들이 뭐요 개천절 끝나고 4, 5일부터 다시
회복을 하는 이러한 그 양상을 보였으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300은 그래도 버텨서 2309, 코스닥은 지수가 800선이 깨졌어요. 794.99포인트인데, 힘 받들 수 있도록 화이팅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런 그 원화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비실비실하다. 또뭐 북통신 종전 비핵화 바꿀 흥정물이 아니다. 연연하지 않는다. 종전하고 비핵화 바꿀 흥정 대상 아니다. 좀 자꾸 그 남북 경협주에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나오네요. 근데 이게 보면 하루하루 그 나무를 볼 때는 안 좋은 소식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협상의 어떤 그 줄거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여기 코세페 나오네요. 코세페 광금전처럼 왜안 되나? 할인율이 없어서 그럽니다. 우리나라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이 광군제 같이 중국의 광군제나 미국의 그 불프 블랙 프라이데이 같이 큰 엄청난 행사로 이렇게 크지 못하는 이유가요. 그냥 뭐 무조건 행사만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부터 진짜로 할인율을 좋은 물건을 많은 할인율을 주면요. 이렇게 뭐 크지 말라 그래도 코세페 난리 납니다. 밤을 새는 거 보시잖아요. 좋은 청바지 하나 살라고 강남역에 전날 저녁부터 텐트를 쳐가면서 기다리고 좋은 제품을 사려고 기다리는 것 같이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는 코세페 행사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 기업들하고 잘그 조화가 안 되고 협력이 안 되기 때문에 크지 못하는 거니까 어떤 그 유통 체계에서 할인율 혜택에 대한 어떤 연구가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부자들 24%가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일반인보다 두 배를 많이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투자 안 하는 사람은요, 부자가 될 근거가 없어요. 근거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삼성이 폴더블 폰 디자인을 11월에 공개를 한다는 이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폴더블 폰 아시죠? 이렇게 쭉 플렉시블하게 이렇게 구부러지고 하는 이런 폰인데 이런 것들이 그 공개를 하는지 궁금해하는 이런 그 상황들 뉴스가 나왔고요. 이런 아침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라고 나옵니다. 지금 여기 제가 하나 광고를 올려놨는데 불금봉 비법서하고 동영상 온라인 강의 4개월 회원 신청을 올려놨습니다. 불금봉 주식은요. 공부를 배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금봉 비법서를 구입하셔가지고 기초 과정을 좀 배우시는 거고요. 그걸 배우신 분들이 지방에 있거나 토요 오프라인 8회 과정에 그 오프라인 실전반이 있어요. 매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그 과정에 오시기 힘드신 분을 위해서 지방에 계시거나 또 토요일 날 오시기 힘든 분을 위해서 4개월 요 강의가 있습니다. 32강으로 돼 있고요. 여기 동영상 온라인 강의는 4개월 회원 신청에 220만 원입니다. 불금봉 비법서는 33만 원 합니다. 여러분들이 010-5967-2768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여기 온라인 강의 신청하시면 비공개 밴드 회원에 가입돼서요. 여기는 그 비공개입니다. 동영상만 보실 수 있는 밴드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실 수 있는 방이에요. 그리고 불금봉 비법서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주소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입금하시고 보내주시면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자, 그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요, 매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에 있는 해화역 4번 출구 대학로 토즈 4층에서 있습니다. 요번 주 토요일 10월 6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수시로 들어올 수 있어요. 오셔서 진도하고 관계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독립돼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들으시면 돼요. 이번 10월 6일에 오셔서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010-5967-2768번으로 저에게 전화 주셔서 상담을 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침에 보면 다우는 전날 0.73% 올랐고 나스닥만 살짝 보합권에 빠진 건데 우리나라만 오늘 엄청나게 그 지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아침에 시작할 때는 코스피는 약간 그 양봉
또 코스닥은 살짝 빠진 2.67% 빠지게 이제 그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불금봉 비법서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불금봉이 뭔지 네 가지 조건, 부실징후 제거 9가지 조건, 뉴스테마 호재 찾는 법, 시초가 단타 매매 상단 중단 이런 내용들을 20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우리 온라인 강의예요. 30분 단위로 돼 있는데 분봉 매수 라인 만든 법, 조건 검색식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요. 일봉상의 20+4 역사적인 지지와 저항 라인 만드는 법. 3강은 불금봉 상단 세미 시초가 매수 타점 잡는 법. 분봉 매수 라인의 수급 그린선 차트 만드는 법과 GRS CD, 일명 그리스도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 중에 오늘 대응했던 종목을 갖고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성 바이탈 같은 경우에요. 왜 이렇게 안 넘어갈까요? 조금 기다려 봅시다. 현성 바이탈, 시초가 및 중단 단타 매매 수익 축하드립니다. 강감축.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현성 바이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1층, 2층, 3층, 4층, 5층, 요 빨간 라인이요. 바로 20 플러스 4. 역사적인 지지와 저항 자동,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보통 1층 내지는 2층, 그러니까 이 절반 아래에 있는 물건으로만 스윙을 합니다. 스윙 관점에서는. 그런데 여기 보시는 지금 화면이 또, 안타깝습니다. 제가 요게 지금, 잠깐만요. 조금 지금 한 26분 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요거 갖고 하면서 틀어놓겠습니다. 자, 현성 바이탈은 시초가 중단 단타 매매, 수익 축 축하드립니다. 강감축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그 불금봉 비법서를 구매하신 분들만 들어오는 비번 받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하시는 공부방입니다. 이렇게 그 아침 8시 전후로 해가지고요. 제가 그날 대응할 종목들을 이렇게 불금봉 조건 검색식에 나온 종목들을 올려놓습니다. 물론 불금봉 비법서를 구매하신 분은요. 불금봉 조건 검색식을 문자로 그 입금하시고 불금봉 비법서를 구매하시면 불금봉 그 조건 검색식을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아침에 불금봉 종목들이 나오는데 오늘 2018년 10월 2일은 대명 코퍼레이션하고 현성 바이탈 미래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개 종목 갖고 대응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불금봉 매매는요 이렇게 조건 검색식에 나와 있는 이 종목 갖고 상단 시초가 단타 매매 또 중단 시초가 단타 매매, 세미 시초가 단타 매매, 그리고 종가 단타 매매까지 하루에 이렇게 그네 개의 기법을 한꺼번에 여기저기 종목을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조건 검색식에 나와 있는 이세개 종목만 갖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공부를 깊게 하시면은 불금봉 30분봉 매매법 내지는 또, 그, 고시정조, 스캘핑법이 있습니다. 목표 1%를 갖고 하는, 이러한 종목도 하루 종일 할수 있는 종목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하면서, 그, 꺼진, 그, 영웅봉 키움을 지금 켜놓는 중이에요. 조금 좀 기다리시면서 하는데, 그 사이에 제가 오늘 요, 말씀드리는 종목, 같이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는데, 우리 그, 제자분들이 여기에 이제 글을 올리세요. 글을 올리면서 그 현성 바이탈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그 시초가 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이제 그 같이 공부하는 우리 제자분들 그 개인 톡에다가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사는지를 알고 있어요. 조금 아까 이거 하다가 꺼졌죠? 지금 화면이. 여기 보면은 이20 플러스 4 역사적인 지지와 저항대고요. 여기 파란과 초록이 지금 세력 평단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현성 바이탈은 세력들이 지금 자기들 그 매수 단가에 와 있어요.
밑에 요 세력선이 지금 요 우리 단타매매 할 때는 여기 필요가 없습니다. 스윙 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수급 스윙 내지는 상하갭 스윙 또 테마 스윙 할 때 쓰는데 엄청나게 이 수익을 주는 이러한 세력선입니다. 이러한 그 세력선 공부를 하시는 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동영상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신청해서 듣는 방법이 있고요. 온라인에서 또 오프라인에서는 매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매주 수시로 등록 가능합니다. 거기 오셔서 이러한 프로그래밍 만드는 법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걸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8회 과정으로요. 오프라인에서는 8회 과정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요. 현성 바이탈 같은 경우에는 요 층수가 지금 1층이 있고 상당히 요 그 2층 저항대까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층 저항대의 가격이 6,500원입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4,155원이니까 앞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죠. 물론 오늘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현성 바이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종목으로 추천했는데 이미 단일가, 시의 단일가에서 5% 상승을 해가지고 전부 5% 이상의 수익을 내고 나온 이런 종목입니다. 오늘같이 이런 하락장에서도 꾸준하게 그 수익을 주는 게 불금봉 매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요. 분봉으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여기 노란선, 검정선, 빨간선, 검정선이 있고요. 여기 수급선이 있습니다. 아침에 여기 이 부근에서 지금 수익을 낸 거예요. 시초가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바닥에 와 있을 때 이 수급선이 바닥에 와 있을 때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요 이런 수익을 내는데 오늘 그 시의 현재 가격 있죠. 4시부터 6시까지 우리가 거래하는 시의 단일가에 보면 현성바이탈 마지막에 8%까지 상승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8% 그러면 4,395원, 4,405원 뭐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에는 8.3% 우리 시의 단일가에 여러분들 그 상한가가 10%입니다. 10%니까 지금 1.7% 오르면 상한가죠. 월요일 날도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상당한 이런 기대가 될 겁니다. 현성 바이탈 중국 그 소비 관련한 주에 화장품 관련해서 우리가 중국 화장품 관련주다 그렇게 지금 분류가 돼 있는데 오늘 화장품 관련주 조금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중국 소비주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하락을 하고 안 좋은 상태 우리 현성 바이탈 엄청난 흐름입니다. 불금봉은 이런 하락장에서도 살아 있습니다. 정말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불금봉의 이런 그 원리를 아시면요 매일같이 종가 종목에서 시초가 종목에서 중단해서 수익을 내는 거를 그 현장을 이제부터 보실 거예요. 지금 그 밴드에서 흐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성 바이탈 9시에 매수 8분에 9시 8분에 매도 3분 만에 4% 감사합니다. 강감축 다시 볼까요? 여러분 이거 제가 올린 게 아니고요. 우리 이 공부방에 올려놓아 있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불금봉 비법서를 구매하신 우리 제자분들이 같이 공부하는 공부방입니다. 여기에는 불금봉을 공부하고자 불금봉 비법서를 이렇게 그 구매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곳이고요. 여기 그 불금봉 비법서를 구매하신 분들은요. 33만원입니다. 비법서는 조건 검색 시키겠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주식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특전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9시 17분에 올라왔죠. 5분에 사서 8분이니까 3분 만에 매도 4%. 이 제자분은요 종가에도 사셔가지고 5% 났습니다. 그럼 오늘 도합 9% 수익 난 거예요. 오늘같이 코스닥 마이너스 2.64%가 하락한 이런 엄청난 하락이 있었던 날 수익이 제일 많이 났어요. 아주 그 아이러니컬합니다. 이렇게 불금봉 종목은요 무서운 이런 상승이 있습니다. 한번 또 보세요. 불금봉 지금 대문 코퍼레이션 현성 바이탈 미래 테크놀로지.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승한 종목을 잡아냈느냐 이 부분을 일봉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성 바이탈 보세요. 왜 1층과 2층에 여기 보시면은
그 저항대가 많이 남아있죠. 요런 걸 보고 포착하는 겁니다. 요런 거. 저항대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실 때 이러한 그 20+4, 1층, 2층, 3층, 4층, 5층의 이 자동 프로그램을 여러분을 배우시면은 아침에 전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불금봉의 그 온라인 강의에 보시면 저항 시작 전 1, 2, 3단계 예상 체결 등락률 분석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에 그 여기가 비공개 비공개 불금봉 동영상 강의 올려놓은 밴드예요. 그러면 이런데 동영상에서 이제 보시면요. 여기 한번 볼까요? 5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강이에요. 여기 올라가 있죠. 5강 분봉 매수 라인과 수급 그린선 차트로 진입 신호 포착하기 및 장전 1, 2, 3단계 예상 등락률 분석법 해가지고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요. 꾹 누르면 이제 그 내용들을 들으실 수 있어요. 바로 요런 차트 잡아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마디로 저항선까지 많은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대명 코퍼레이션 볼까요? 대명 코퍼레이션도 지금 보시면은 많이 남아있죠. 아,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미래 테크놀로지 볼까요? 미래 테크놀로지는 이렇게 저항대가 3층에 맞았죠. 여기 가깝다 보니까 오늘 보시면은 이렇게 개발하게 해가지고, 아, 물론 수익 나는 구간은 좀 있었지만 많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 이 3층 저항대가 바로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 프로그램으로 컴퓨터로 잡아내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부분이 이러한 부분. 지금 대명 코퍼레이, 미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요. 세력도 지금 평단 안에 세이프티 존에 들어와 있죠. 지금 수익 난 구간입니다. 세력도 지금 수익이 나 있어요. 이틀째. 자, 대명 코퍼레이션 보세요. 세력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 올리겠죠? 그게 마침 그 저항대 위에 세이프티 존이 있으니 이 안까지는 올린다 봅니다. 뭐 내일 올리고 모레 올리고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차차 상승의 여력이 많이 있다. 현성 바이탈도 이런 흐름을 보고 종가까지 우리가 보는 그러한 그 종목입니다. 바로 일봉상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다 포착해 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샘표 어제 종가 수익입니다. 샘표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종가 매매 종목으로요. 샘표를 추천했습니다. 그 샘표 여기 보시면 오늘 13.88%까지 올라서 불금봉 종가 단타 매매 샘표 성공한 겁니다. 다 수익 익절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저항대까지 여유가 굉장히 많지요. 이 지금 표시가 여유가 많다고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샘표 어제 종가 매매 수익 구간 요렇게 매매해서 했습니다. 자, 보세요. 아침에 오늘 10월 2일 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올려놓은 글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성 바이탈 중국 국경절 화장품 관련주 세미시 조가로 대응해 보시고 나머지들은 기다리며 분봉 매수라인 매매법으로 접근해 보시고 세미 불금으로 오스템은 추가됐습니다. 9시 10분 대로 그린선에 오면 매수하는 기법이 세미시 조가입니다. 9시 30분부터 10시 뭐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8시 50분에 올려놨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샘표 2.5% 익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9시 37분입니다. 샘표 한번 다시 보세요. 샘표 어제 여기 종가에 사서 수익을 낸 겁니다. 오전 9시 반에 이미 끝났죠. 샘표 이런 게 그 종가 단타 매매입니다. 이 종가 단타 매매는요 직장인이나 장중에 이 차트 또 호가창을 바라볼 수 없고 계속 대응할 수 없는 분들이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시초가 단타 매매하고 종가 단타 매매 두 개만 갖고도 벌써 수익이 4% 5% 나가니까 9%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막 그 한 달, 20일, 뭐 두 달씩 가도 10% 5%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스윙을 해도. 근데 이렇게 그 불금봉 종목을 갖고 상단 시초가 우리가 그 진입하고 빠지는 이런 시점들을 정확히 타점을 알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고요. 우리가 그 쌀사 비팔빼라 그러죠.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수익이 나면 그냥 바로 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수익을 내는 이런 방법이 우리 그 불금봉 시초가 단타매매 종가 단타매매입니다. 오늘 10월 2일 화요일 이게 개인톡이에요.
저하고 같이 이렇게 그 불금봉 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아침 또 장중에 이렇게 그장 끝나고 하루에 두번 카톡을 보내줍니다. 공부하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요런 종목 갖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대응해봐라, 뭐 어디 매수 타점 얼마에 사라, 얼마에 팔아라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종목만 딱 들어도요, 공부하신 제자분들은 어느 타점에 사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런 타점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20 플러스 4, 요런 세력 평단, 요 세력 차트라든가 분봉에서 요 분봉 매수 라인과 바로 수급 라인을 통해서 요런 데서 매수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린선 바닥이죠? 여기 수익 나지 않습니까? 자, 2시 이후에는 안 하는 거고, 여기 바닥에 왔을 때 정확한 타점입니다. 자, 12시 20분에 사가지고 바로 12시 30분, 10분 만에 수익 한3% 정도 낼수 있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똑같죠? 굿모닝 현성 바이탈 8시 50분에 올렸습니다. 현성 24분에 한번더 들어가서 2% 재탕입니다. 9시 36분. 그러면 현성 바이탈 같고요. 두 번을 한 겁니다. 9시부터 벌써 24분이면 불과 24분 내에 단타를 두번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같이 이런 하락장에도 엄청난 수익입니다. 종가 매매는 샘표입니다. 어제 얘기하는 거예요. 10월 1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다 액절하고 나왔습니다. 자, 10월 2일 굿모닝. 이렇게 해서 10시 샘표 익절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샘표 매수하신 거예요. 2시 35분 요 경에 많이 수익 났습니다. 샘표도 이렇게 일강에서는 분봉 매수 라인, 이게 그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온라인상에서 지방에 계시거나 그 토요 그 오프라인 실전반에 참석은 못하고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그 온라인 강의 들으시면 돼요. 30분 단위로 이렇게 한 강씩 있는데, 제가 꼼꼼하게 차분하게 여기서 만드는 방법, 그 원리와 불금봉의 규칙들을 말씀드리니까 무한 반복해서 계속 듣고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제가 전화로도 또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배우는 방법이에요. 또 개인 톡에 제자분 개인 다른 분이에요. 다른 또 올려드렸습니다. 8시 50분에 보내드렸는데 감사합니다. 강감추. 자, 샘표 또 똑같이 얘기하죠. 이게 그 종가 매매입니다. 어제 종가 매매한 거 성공한 거고요. 미래 테크놀로지 3% 수익 실현했습니다. 또 갖고 가시던 거예요. 오전에 매도 걸고 회의 갔다 오니 매도 되었네요. 야,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그 하루 이틀, 그러니까 이틀 온라인 강의 들으시고 이렇게 수익을 낸 겁니다. 이런 하락장에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게 바로 이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식은 있잖아요. 공부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산을 가려면 정확하게 부산 가는 KTX를 타셔야 부산 갑니다. 무조건 KTX 타서 부산 가는 거 아닙니다. 광주 가는 KTX 잘못 타시면은 부산 가실 분이 광주로 가시게 됩니다. 공부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곳에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9시 똑같이 또 다른 그 우리 제자분이 보내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노란 게 제가 보내는 거죠. 8시 50분에 랩 선생님 굿럭 샘표 슈팅 기대해 봅니다. 슈팅이 10시 21분에 막 나왔거든요. 그래서 슈팅 그랬더니 잘 먹고 왔습니다. 3.5% 익절. 너무 일찍 팔았네요. 감세요 쌤. 강감축. 우리 강감축은 처음 듣는 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불금봉 강의를 처음 듣는 분, 강감축이 뭐야 이럴지 모르는데, 강감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모든 이 공부하시는 우리 제자분들을 같이 쓰는 암호입니다. 강감축. 서로 감사하고 감사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줍니다. 강감축, 여기도 강감축 이렇게 있죠. 서로 강감축, 강감축 합니다. 자, 또 영웅문 또 끊기네요. 요거만 보고 영웅문이 지금 끊겼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자꾸 끊기네요. 제가 하는 요 룸이 약간 그 벽이 있어가지고 이 와이파이가 좀 약하게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뭐 사실
이 차트가 그렇게 필요 없고요. 요거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이제 1분, 14 이런 게 이제 피리어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는 프로그램에. 그래서 제자분들이 12시에 현성 바이탈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뭐 이런 게 왔어요. 제가 오전에 매수 못해서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답이 뭐라냐면 그린이 아래 오면 오후에 하세요. 아까 수급선 얘기하는 게 수급선이 다운됐을 때 사면 무조건 수익 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1시 32분에 되니까 현성 단타 감사합니다. 이분은 그 사이에 세번 하셨어요. 오후 장 끝날 때까지 현성 갖고 여기 보시면 현성 바이탈 그린선 매수라는 게 바로 요 바닥에 왔을 때 수급 그린선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에 왔죠? 매수 타점 수급 다운 지점 여기서 사서 이렇게 매도하는 겁니다. 요게 분봉 매수 라인이에요. 그린선, 노란선, 검정선, 빨간선, 그린선. 매수 타점 제가 밴드에 올려놨어요. 정확합니다. 여기 이렇게 매수 타점 수급 다운 지점이에요. 자, 군노.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샘표 2.5% 익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 측입니다, 선생님. 현상 바이탈 수급 매수 1% 익절했어요. 전부 익절했대요. 오늘 이렇게 하락장에 여러분, 이게 제가 올려놓은 하는 게 아니에요. 노란 것만 제가 얘기하는 게 잘하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하는 거예요. 다 하얗게 된건 우리 제자분들이에요. 현상 바이탈. 전부 9시 37분, 2시 18분 수급 매수 1% 익절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죠. 또 다른 분이에요. 네, 선생님. 샘표. 아, 그분 보세요. 같은 종가매매 현상 바이탈 대면 코퍼레이션입니다. 종가매매. 제가 2시 47분에 올렸잖아요. 감사합니다. 폭락장의 수익이네요.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폭락장의 수익이네요. 자, 보시면은 현상 바이탈 막 4.8%인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8.3%인가까지 올라갔죠. 거의 뭐 상한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주식 공부방에도 이렇게 단일 호가 5% 오후에 공부방에 올라온 거예요. 보시면은 단일 호가 이게 뭘까요? 여기 보시면은 현성 바이탈이에요. 현성 바이탈에 대해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몇 시에? 5시에. 단일 호가 5% 익절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강감추. 3시 10분 4,110원에 매수 5% 수익이요. 아이고 감사해요 쌤. 이런 날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강감추. 우리 불금봉 비법서 같이 공부하시고 하시는 불금봉 주식 공부방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부터 휴무입니다. 하루 개천절 휴무하시고 4일 5일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불금봉 종목은 이렇게 오늘 같은 날 하락장에도 수익분인 이러한 현성바이탈 참 오늘 효자 종목입니다. 현성바이탈로 우리 제자분들 전부 수익 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감축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요 실전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밴드 공지에도 올라왔는데 우리 세력의 세력 평균 단가를 알면 추적하면 손쉽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력이 손해를 보고 있으면 올리겠지요. 이익을 보고 있으면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럼 평단을 아는 순간 눈이 번쩍 뜰 거예요. 이렇게 저와 같이 이러한 정확한 매매법을 배우시면요. 직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력도 손해를 보고 있는 평단 이하에 위치한 주식은 세력 평단 초입에, 세이프티 존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서 매도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거 제가 뉴스테마 호재를 갖고 20 플러스 4 분석법과 세력 평단 분석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V 차트 만드는 이런 수급 차트가 있어요. 볼륨 차트인데, 우리가 8가지 불금봉 기법과 2가지 분석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단타 매매, 또 RYBB, 스윙 기법, 세력 평단, 매수 단가, 세력 평단 분석법들을 배우면서 1강부터 이렇게 세력 평단 라인 잡고요. V 차트 잡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립니다.
여기 8강에 걸쳐서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있어요. 금주에 10월 6일 날 토요일 날도 있습니다. 수시로 등록해도 돼요. 여러분 저하고 상담하시고 토요 오프라인 강의에 오실 분들은요. 8회 과정 등록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냥 오시면 안 되고요. 저 여기 전화 010-5967-2768번으로 문의 주시면은 저하고 상담하시고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대학로 토지 하역 4번 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요. 여기 그냥 바로 오시면 안 돼요. 따라오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하고 상담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수강비를 준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등록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하고 꼭 상담하셔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노트북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 아까 20 플러스 4또뭐 이런 수시 또 세력 포착 세력 단가 팽단 잡는 방법 이런 프로그램 또 V 차트 그린선 차트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하면서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피해야 되는 어떤 케이스들이 쭉 올라와 있어요. 이게 불금봉 밴드에 있으니까 지금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불금봉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요 꼭그 밴드에 가입해 주세요. 불금봉이라고 밴드 검색에 쳐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이 불금봉 제가 올려드리는 이 강의가 우리 불금봉 채널에 쭉 올라와 있는데 공부 계속 하시면서 도움이 됐다 생각하신 분들은요 꼭 한번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는 엄청난 힘이 되고 이렇게 정보와 또 불금봉 콘텐츠를 좋은 콘텐츠를 올리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고 또 정말 좋은 콘텐츠의 노하우를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내일 휴식 또 개천절 휴무에 잘 휴식하시고요. 4일날 목요일날 장 마치고 또 공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불금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